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방중 사흘째인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중국몽, 즉 중국의 꿈을 함께 꾸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두 나라가 함께 일본에 대항한 역사도 여러 차례 거론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베이징에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대 강연에서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중국몽은 중화주의를 부활시키겠다는 시 주석 집권 2기의 핵심 슬로건입니다. 도시 신시대 중국特色社会主义 伟大胜利 为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라 표현했습니다. 존경하는 예외 기빈 여러분,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겨울철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을 정겹게 일컬어서 원시적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좌파 성향 변호사단체 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며 기독교와 타협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 국장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4배 수립을 주도한 인물이다.